그러고 보니 메뉴 변화와 동시에 손님들 평균 연령대도 확 어려졌다. 아유, 53살 닭곰탕집이 확 회출했네. 저희는 되게 뉴트로 같은 걸 좋아하긴 해요. 원래 자체가 옛날 그런 느낌을 좋아해서 지금 갔다 온 집도 1차로 갔다 온 집도 언제 뭐 1962년에 네, 생겼던 그런 전골집을 갔다가 지금 2차로 이쪽으로 방문하게 됐어요. 이름하야 을지로 노포 도장깨기. 그럼 3차는 순대집 보고싱? 바뀐 거 메뉴랑 손님뿐만이 아니다. 이 주방 안에서도 아주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예정. 하나, 둘, 셋. 불과 3초 전에 주방을 나섰던 사장님. 곳에 꽃분홍 옷으로 갈아입고 재등장. 어찌된 영문인지 혼란스럽지만 진실은 저 너머에 아니 바로 네 눈앞에 있다. 7번. 근데 어째 옷을 이렇게 갈아입었어요? 내가 아까 입고 온 옷이고 이거는 여기서 거기가 언니고 여기가 동생이야. 쌍둥이. 저 언니가 언니고 여기가 동생이야. 아까 일란성 쌍둥이야 우리가. 그래서 똑같은 거야. 저는 사장님인 줄 알았는데 이때까지. 그래서 옷을 가려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옷을 갈아입었냐고 물어본 거였어요. 아 진짜. 아니 왜 똑같아요 원장. 쌍둥이입니다. 도와줘야 내가 힘들어. 근께 저기 왼쪽이 동생 오른쪽이 언니? 땡 오답입니다. 세월의 내공이 녹아든 맛있는 음식과 그곳을 지켜온 사람들의 더 맛있는 이야기. 이게 바로 노포의 진정한 매력 아니겠어요?